자, 먼저 밀가루를 먼저 묻혀야 돼? 네. 밀가루를 묻히시고 그 다음에 계란물을 묻히시는데 여기서 계란물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좀 털어서 그 다음에 빵가루를 묻혀야 되지. 빵가루를 묻힐 때 좀 이렇게 눌러줘. 원형을 잡아주기 위해서. 그 다음에 튀길 때는 온도를 이렇게 빵가루를 좀 넣어보면 빵가루 부르르 끓어올리죠? 네, 네. 요 상태가 지금 한 170도 되는 거. 넣어볼게요. 넣을 때도 이렇게 조용히 넣어야지 팍 집어넣으면 다시 타오르겠지? 네. 자기 손 튀기시면 안 됩니다. 자, 노른으로 색깔이 나가네, 그치? 기름을 이렇게 빼고.